저는 어제 새벽에 3시간 동안 파밍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북선을 만들기 위해서지. 저희 집 옥상에는 하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데 저쪽 방향을 따라가면 강이 나올 거예요. 이쪽입니다. 스타트. 여러분들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거북선을 띄우면 되겠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바다 한가운데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땅에서부터 기반을 만들어서 들어가 줘야 돼요. 아이 따닥. 아니 거북선 만드는 것을 방해를 해? 이거 아주 안될 놈이네. 근데 옆에 있는 나무가 굉장히 거슬리네요. 제가 저장을 했다가 다시 나와볼게요. 그러면 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나무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밑에 기반 공사를 할 거예요. 먼저 세로 12칸 하나 둘 7, 8, 9, 10, 11, 12, 13. 그리고 나무 계단을 여기 끝에다가 만들고 싶은데 이게 각이 안 나오네요. 그럼 일단 이렇게 짓고 나무 바닥 한 번 더. 나무 계단 하나 둘 됐어요. 아 기반 공사를 이렇게 세 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각이 애매해서 완벽하게 똑같이는 재현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훌륭한 작품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는 배 아랫부분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거북선 같은 경우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아마 이제 탄약 보관고. 이제 아랫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단 하나 더 됐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무 바닥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는 2층이에요. 여기는 한옥 창문을 쓸 거예요. 대포가 나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여기 가운데서 이제 거북선 머리가 나온단 말이죠. 일단 여기는 비워두고 지금 날이 어두우니까 한숨 자고 일어날게요. 작업은 쉬었다는 거지요. 자 이제 3층을 만들어 볼 겁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여기쯤. 여기에도 나무 바닥을 틈틈이 지어 드릴게요. 나무 지붕을 지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저장했다가 블록을 누르니까 거북선 근처에 나무가 생겼어요. 이거는 뭐 캘 수도 없어. 얘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털을 다른 데로 잡고 똑같이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런 제작 첩 다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 거북선의 지붕 같은 경우는 강철판을 덧대고 싶은데 제가 돌 지붕으로 효과를 좀 내볼게요. 됐어. 지붕 완성. 여기에 돌 계단 됐어. 그리고 맨 위에는 돌 바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거북선의 머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단은 돌 기반 여기가 이제 머리가 될 거예요. 여기에 약간 빈 공간이 생겼죠. 횃불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멀리서 봤을 때 거북선의 눈처럼 보일 거예요. 위에를 덮어 됐어. 이게 아닌데? 먼저 돌 바닥을 깔아 2칸. 뭔가 모르겠을 때는 일단 짓고 나서 고민하는 겁니다. 멀리서 보시면은 대충 이런 모양인데 뭔가 살짝 아쉽죠? 저기 아래 턱이 너무 과해. 그냥 새로 불러와서 머리를 다시 만들게요. 지금 재료가 있긴 한데 일단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챙기고 그냥 용의 머리를 나무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등불을 놓고. 아 이건 거북선 치고 너무 귀여운데. 지금 거북선의 형태가 대충 자리를 잡아가고 있군요. 아 이바에다가 횃불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게 각이 잘 안 나오네요. 용의 머리에다가 제가 뿔을 달아드릴게요. 가장 만만한 거는 창이죠. 대략 이 정도. 자 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발스 됐어요. 근데 한 가닥씩 더. 대략 이 정도. 오케이 두 개씩은 있어야지. 발사. 대충 용의 뿔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멀리서 보면은 나름 뿔 같아요. 다음에는 거북선 등판에다가 가시를 박아드릴게요. 뭐야 저거, 제가 우리 집에 왜 왔어? 자 이제 가시 작업 끝. 아 뭔가 살짝 빈약한데 가시를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뭐 지붕이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어 뭐야 뭔 소리야. 오마이갓 지붕이 하나 날아갔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오케이. 자 보시면은 훨씬 더 풍성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별로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이 정도에 만족합시다. 다음에는 거북선 내부에다가 횃불을 설치해 줄게요. 일단은 1층에다가 횃불을 몇 개 깔아드리고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갈게요. 여기는 창문 근처에다가 횃불을 놓아드립니다. 오마이갓 확실히 횃불을 설치하니까 진짜 멋있네요. 3층도 올라갑시다. 3층은 솔직히 횃불을 놓을 필요가 없긴 한데 어두운 건 싫으니까 일단 횃불을 놓아드릴게요. 거북선을 밤에 보시면은 이런 모양.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지붕에도 횃불을 몇 개 놔볼게요. 용의 콧구멍 여기다가 횃불 두 개.
됐어. 그리고 등판에도 횃불 하나씩, 사이좋게 한칸 하나씩 체크 됐어요. 밤에 보시면 대략 이런 모양이고요, 낮에만 볼게요. 여러분들 드디어 거북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 용 얼굴 밑에 저기 그냥 막아놔야 될 것 같은데, 2층 여기 한옥 벽으로 막아드립니다. 별 차이 없긴 한데 앞부분에 좀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옆모습, 밑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일부러 한칸 뚫어놨거든요. 이 길을 따라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거죠. 그리고 저기 멀리 저기는 거북선의 뒷모습, 다음에 내부, 여기 1층 여기는 뭐 창고로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층 여기는 나중에 작업 공간으로 쓸 수 있고, 작업대 얘를 여기다다 됐어. 3층은 그냥 옥상으로 가는 통로예요. 딱히 뭐 쓸 게 없습니다. 올라가시면 이렇게 껍데기가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